우리 재밌다. 아, 동생이랑 오늘 축제 마지막이라 이제 잠깐 놀러 왔어요. 보러 왔어요. 여기는 저번에 보여드렸던데. 기억하시나요? 어, 바다. 파티인 바다. 아, 이런 꽃 같은 것도 있어요. 아이, 또 여전하네. 마지막이긴 한데도. 마지막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합니다, 여기는. 동생도 같이. 동생 머리 부렸어요. 머리 묶은 것보다 푼 게 좀 낫죠? 아무래도. 여기가 이제 이게 터널, 저번에 한번 터널 쪽에 한번 제가 소개해드린 터널이죠, 이거. 어쨌든 간에. 그때 한번 소개해드린 거잖아요. 뭐, 영상 또 찍고, 이제 축제는 마무리된다 해도 제 영상은 끝나지 않죠? 계속 가겠습니다. 이번 년에는 다들, 이제, 이번 년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. 이번 달 11월 달 끝나고 나면은 이제 12월 달 마무리밖에 안 남는데, 이번 년에도 다들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네요. 저도 연휴교가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저번에 한번 연휴교 여기 제대로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. 어, 미안. 여기 제대로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한번 이제. 사진. 어, 일단은. 믿어놔, 믿어놔. 일단은 여기 모터 밑 바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진짜 저거 육교처럼 되어 있어요. 얘 나중에 자꾸 그거 보고 내하고 노는 거지? 아, 저희 동생 아까 전에 어제부터 왔는데. 저희 동생 남친이 그 돼지 얼굴 보고 저희 동생이 놀렸다고. 그래가지고 동생이 창피해가지고 막 했었나 보네요. 어쨌든 간에 거기는 못 뜨겠다. 거기는 못 뜨겠어. 저희 동생도 요새 다이어트 중이라. 네, 제대로 아무래도. 아, 참, 여기 제가 그때 소개 안 해드린 곳이 한 군데 있긴 있는데 제가 소개해드릴게요. 저희 동생이 이제 놀이기구 타러 왔던데, 저희가 놀이기구 있는 데다 보니까. 어, 일단은 천천히 가보겠습니다. 뱅크도 없어졌네? 여기는 이제 국가축제 현장에 제일 안쪽에 있는 곳이고요. 여기 뭐 할 거 많죠? 네, 먹을 것도 있지만 이제 포트 있어 보니까 먹을 것도 많고. 10시 찬 거. 여기는 이제 나 똑같아요. 좋아. 원츠 있는 곳이 아니고요. 여기는 놀이기구 타는 데라서 예. 네,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경우가 많아. 잠시만요.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. 이렇게 좀 휑한데 약간 휑하시죠? 여기 약간 그랬는데 내가 10시 찬 거. 약간 휑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가려도 아, 줌이 안 되네, 여기서. 네, 여기 디스크팡. 저기 바이킹, 네. 어머, 바이킹. 바이킹도 있고, 여기. 선배가 타면 딸리겠다. 뭐, 어쨌든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놀이기구 타는 곳이고요. 별로 이제, 별로 신경 안 쓰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. 수수야, 가보세요. 이거는 제가 소개시켜준 겁니다. 여기는 그냥 이제 꽃이 아니라 그냥 놀이기구? 여기 기구 타는 데고요. 요 안에 들어가면은 안에 들어갈 거야? 아니면 바깥쪽 갈래? 안에 안 들어가고 그냥 바깥쪽으로 다시 나온대요. 여기서 보면은 여기는 이제 여기 놀이기구 타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이런 곳이고요. 오늘이 마지막이라. 네, 그리고 여기 서 있던 그 은행 차도 없어졌네요. 그 경남은행 이제 모빙뱅크라고 달리는
돈행이라고 있는데 그 차가 지금 안 보이네요. 아무래도 마지막이다 보니까 끝나고 갔나 보네요. 저기 견현에 본 적 있을까요? 아마도. 경남에 본다면 여기서 어디냐면은 조금 멀긴 먼데 어쨌든 마한양은 못 가서거든요 거기가. 여기는 이제 뭐 국화 분재 같은 화분이 있는 곳이고요. 저 스펀지밥. 저거 스펀지밥. 소개 한번 해드릴까요? 앞에서 한번 보여드려야지. 약간 스펀지밥. 약간 스펀지밥. 옆에는 계산을 보고 사장님이요. 어, 보인다. 안녕하세요. 깜짝이야. 벌레. 아, 벌이네요. 하마터면은 벌레 써 보이네. 이거 보세요. 나는 악수합니다. 동생 악수하네. 스펀지밥이요. 저쪽에는 이제 버섯집이 하나 있고. 잘 안 보이시나? 어쨌든 간에.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제 저번에 이제 초반에 이미 많이 해드렸잖아요 제가 여기는. 응. 오늘 마지막이라서 이제 여기까지입니다. 보고 온 거라서 이제 저희는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 끝. 안녕. 잘 찍자.